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박수 치신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계시고 끝까지 박수 안 주고 저지라는 사람들은 바람 필 때마다 걸려서 집구석에 안 좋은 일 생겨요. 예, 춤추기 전에는 지들끼리 얘기하고 또 노래하면 춤추고 나만 쓰떡이 빠지네 진짜. 아유 고장나 아버지 세명 진짜 내가 아버지들을 위해서 내가 저기 해드릴게. 좀 이따 각설이 들어가면 혹시 여기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한 곡만 더 하고 공연 한번 하자. 우리 어머님들 두 분 좋아하는 노래 어떤 노래 상관없어요? 조용히 해! 아버지 너한테 안 물어봤어. 무릎을 여건이 돼야 무릎을 믿지라. 무슨 노래 해드릴까? 아휴 언제 좀 노래를 시키니 기다려. 그거 뒷구석 가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약같은 예편네? 아, 친구는 없어요. 알았어. 보약 같은 예편에 한 곡 하고, 남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설이 대량 준비. 그리고 한 키씩만 올리고, 리듬이 왜 그래, 이지랄이야, 5번이. 아, 자, 보약 같은 예편에 차렷! 내가 좀 박수 좀 쳐줘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내가 어제 그 전에 걱정이 됐는데, 거기 위험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나, 물건 옮기나 쓰레기 빠졌네. 큰일 났어. 집에도 못 가게 생겼어요. 뱃살이 없어가지고. 자, 차렷! 제가 박수할게요. 형님!
코스가 회장님 코스네. 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짝수는 별론데 하나 더 주던지 하나 가져가던지 해. 첫 스타트 때 짝수를 주면 형 재수가 없어서 그래. 하나만 더 쓰면 안 될까? 아, 지표성이 산만해 보이는데. 아, 그래도 한 개는 서운하고 두 개는 재수 없고 세 개는 독과될 일이야. 하나만. 네? 꼭 죽이다는 게 관리아버지가요. 예, 네, 그러면은, 아유, 형편이 나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아니, 이게 두 개 좋잖아, 두 개. 아니, 세 개가 좋아요, 재수가 좋아요. 아니, 괜찮아. 이건 내 거고, 형 거, 니 거, 니거 관리해. 이게 내가 좀 이따 각설이 타령 하려고, 형님들 잘 알게 각설이 타령 있죠? 옛날에 그, 어허이, 씻고 닦고, 씻고 닦고, 그건 각설이 타령이 무식한 놈들이 하는 거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 살아온 인생 타령. 20대는 이 판사 판 여자 제자 건드려보고 춤등 말고 박수 쳐라든 아는 나도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더운데 박수라도 쳐줘야 장관이 맞지 꼭 욕을 얻어먹어야 말을 들어지란 말이야 우리 엄마는 너희들을 지켜서 이게 한 동네요? 한 동네? 어쩜 이렇게 대급밥하면 똑같냐 아 미용실에 하나밖에 없나봐 응? 물 드린 것도 똑같네 지랄 같아 아니 이 각설타령 어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거야 아버지도 살아온 인생 이야기 하는 거야 20대는 입반사파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려보고 죽든 말든 건드려보고 어찌됐든 건드려보고 30대는 삼삼하고 가는 여자 안 잡고 우는 여자 안 붙들고 줄 여자만 건드려보고 40대는 사죽을 못 써 내 마누라 멀리하고 남의 여자 친구 50대는 오기려하고 해주고도 욕먹고 안해주고 욕먹고 어찌됐든 욕먹고 60대는 육각 돌고 들어가다니 겁나지 나 혼자니 쪽팔리지 모두는 나도 그 나이 되면 그래요 어? 70대는 놀고 있네 놀고 있네 7만치라고 놀고 있네 모두는 나도 이거 내가 해드릴게 타령으로 언니 언니 그 개떼내기 집구석 가서 여긴 좀 나만 쳐다봐라 네 팀장 아니 지들끼리 얘기하면 내가 무슨 필요 있어 이 지랄맞게 네. 꼭 남자 손 안 타게 생겨가지고 거뜩하게 아니 누가 에? 아니 누가 아니 언니 말고 저 언니 언니는 뭐 몸매 보니까 손 잘 타게 생겼네 여자는요 자고로 착한 여자가 돼야 돼 착한 여자가 어떤 여자야 오늘 만나서 오늘 주는 여자가 최고 착한 여자야 그지요? 더 착한 여자는 뭐야? 지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날 친구를 살짝 소개시켜줘. 그 년이 더 착한 년이야. 최고 죽일 년이 어떤 년이야? 준다고 약속하는 거 안 주는 년들. 그럼 남자들은 얼마나 선택에 빠지는지 알아요? 그리고 더 나쁜 년은 안 주면 차라리 포기해도 빨리 하는데 술을 더 먹고 밥을 더 먹고 그리고 노래방 가. 그리고 어디 가자랑 도망가는 데 팩 죽여버리고 싶다니. 남자들 내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줘요. 언니는 당해봤어. 네가 왜 박수 치고 지라니. 남자들, 남자들. 나 치마 입었어, 오늘. 예? 네, 노래 한 번만 더 하고, 네, 공연 한번 하고, 이제 또 물건 하나 나도 팔아야 먹고 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도와줄 수 있는 거는요, 고생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파는 물건 하나씩만 사주면 돼. 그냥 가려면 내가 도둑놈이잖아. 그죠? 근데 제가 파는 거는요, 절대 물건, 물건 얘기하니까 가는 거요? 내가 요금 뭐든 얘라 이 지미 카트 요지 무시 벼락 오바마더라 이 안 팔아 네, 남자는 말합니다 한 곡 하고 이제 각설이 대장한 거 하기 전에 물건 한번 팔고 제 저녁 때는 또 불쇼도 하고 촛불쇼도 하고 그래요 좀 이따가 자 남자는 말합니다 차렷 대각 박수겨 경계 방귀 올리고 디스코
있고 또 개개인마다 이 하는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뭐만 좀 하면 가고 우리만 쓰레기 빠지네. 나 뭐 하나만 팔고 여러분들은 안 살 의무가 있고 나는 팔 의무가 있어요. 그치요? 안 사도 돼야 돼. 설명만 잠깐 들어보세요. 터치 한 주세요. 터치. 그리고 이거 어저께 붙여놓은 거 있어요? 샘플. 이게 뭐냐면요, 터치노크라고 다이소나 천장백화점 가면 파는 게 없어요. 이거는 일부러 여러분들 벽에 붙일 때 라이트 녹여가지고 붙이고 또 철퇴 떼가지고 붙이죠. 근데 그거는 금방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 잘 붙냐면 타이루 그리고 플라스틱 요걸 잠깐 메고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잠깐 설명만 들어보세요. 요거는 터치의 흑구라고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저기 국자도 걸 수 있고 찌개도 걸 수 있고 가위도 걸 수 있고 수건도 걸 수 있고 붙여야지 여기다가. 여기다 붙이면 돼요. 자, 어디든 붙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먼지 제거를 하고 이렇게 딱 붙이면 여러분들 얼마나 단단한지. 자, 무거운 거 하나 줘봐요. 그거 북 하나 줘봐요. 북. 이게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들고 있어요. 이거. 들고 있어봐. 네. 자, 이렇게 붙여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부러 나이타질 안 해도 되고, 요거는, 예, 네, 됐어요. 요거는 이 가져가셔가지고, 요 뒷면만 떼어내고 아무 데나 붙여도 돼요. 그리고 투명한 것 같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떨어져. 차에다 붙여도 되고, 이게 고리입니다.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떨어지니까 여기다 또 붙일 때 이런 데다 아무데나 붙여서 옷걸이에도 되고. 근데 이게 가격이 중요해요. 요거 한 박스 이렇게 들어가지고 25개 들어있습니다. 25개인데 얼마? 만원. 옷걸이 걸기 편하고 모든 것이 걸기 편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걸어두면은요 깨끗해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요거 몇 개월 팔고 공연하겠게요. 만원. 예, 네, 만원. 자, 한 바퀴 돌아보세요. 진짜 이거 하나씩만 사가지고 가서 가정에 써보세요. 진짜 우리 도와주는 게, 이거 하나씩 팔아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씩만 팔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잠깐.
저희가 18일까지 하니까 오늘 사가지고 가셔서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져오세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혹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CD 줘보세요. CD. USB 하고. 여기 안에 어디에요? 외상으로 주세요. 외상 없어요. 카드는 돼. 자, 이것도 저희가 촬영 갖고 다니시는 분, 집안에 계시는 분들, 요즘에 음악이 발전이 돼가지고 USB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거 CD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건 유명한 가수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저희 품바들이 부른 겁니다. 품바들이 부른 거니까 요거 10,000원, CD 10,000원, 요 USB 20,000원, 요거는 노래가 69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음악을 들어봐야 돼. 듣고 봐야 저승맛을 아는데, 이거 USB 뜯어놓은 거 있어요? 한번 틀어줘봐요, 음악. 자,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우리 품바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춤추기 좋고, 졸음운전하기도, 어? 딱! 사라지는 것도 기가 막히고, 아, USB 준비가 안 돼 있네. 그러니까 혹시나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CD하고 USB도 준비가 돼 있어요. CD는 10,000원, USB는 20,000원. 자, 우리 CD 음반 속에 들어가 있는 노래 당신은 죄 없어요 들어보시고, 혹시나 CD 필요하신 분, 또 USB 필요하신 분 하나씩 구매해 가세요. 요즘에 CD 잘 안 사더라고. 워낙 이 컴퓨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자, 당신은 죄 없어요. 자료 경례 디스코. 이 노래가 우리 CD 음반에 들어가 있는 노래, 우리 허리수 우리 선반님의 타이틀곡 당신은 죄 없어요. 여기는 우리 유명한 가수분들이 부른 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무명 우리 품바들이 부른 거니까 혹시나 여행 가실 때 진짜 듣기 좋습니다. 요거 하나씩만 갈아주시면 가실 때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요즘에 옛날에는 CD가 진짜 잘 나갔는데 요즘에 컴퓨터 세상이 되다 보니까 CD 사는 사람도 없고
혹시 우리 한강수 품만이 준비됐나요? 아, 그럼 혹시 형님 무슨 노래 한곡더 해드릴까? 보릿고개! 네, 보릿고개. 네. 꼭 엿도 안 사는 게 저지랄이야. 그건 아까 유통기간 지난 여시고 나한테 생일이. 아, 춥고 배고팠던 시절 보릿고개 방귀 올려가 디스코 다 존하는. 네. 자, 차렷! 백합박수계야 경례! 노래 잘해. 김은국도 대한 거지. 볼수록 좀 나아지네. 에? 볼수록 나아진다고요? 내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 남자는 나같이 생겨야 돼. 그래, 여자가 집안에 우환이 없어요. 왜? 밖에 내려도 숱할 일이 없잖아. 얼마나 편해. 그죠? 아이고. 준비됐어요? 자, 지금. 아, 한 곡만 더 할게요. 네. 밤의 짧은 예편에 한 곡 해드릴게요. 싫어요? 좋아요. 이건 같이 흔들 수 있는 노래예요. 자, 밤의 짧은 연인들. 자, 방키만 올려주세요. 디스크로. 박수! 함성!
저는 이제 못생긴 놈은 물러가고